다시 한번 우리 참부모님께 큰 박수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에 그 아버님께서 그 나라에서 살다 가는 것이 소원이 아니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지금 일주일 만에 교장님을 배운다고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니면 이제 엊그저께 배웠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사역자로서의 교구장님을 만난 것은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돼서 참말로 참 그 오늘 그 이 시간 만난 것은 대단히 아주 그 영광된 그런 저걸로 참 그 감사했습니다. 서부 사역자 박아솔씨다. 종말론입니다. 말세에 대한 증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종말의 예언자들은 2012년 12월 21일이 지구 종말이 온다고 했지만 불발탄으로 끝났습니다. 마야 문명에서도 노스트라다무스 예언도 에포스 예언도 역시 허망에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에포스는 2001년 9.11 테러와 콜롬비아 우주항보선 참사, 2004년 인도양 지진 해일 등을 예측하며 시선을 끈 바 있습니다. 한편 만에 하나라도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지구의 종말이 천지 이변으로 이루어진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의 증조에 대한 예언 때문에 인류는 공포와 불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래에 다시 인류의 종말은 이렇게 현실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천변지의가 일어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라고 불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불로 인류를 심판하실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는 49절에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000년에도 예수님이 불심판하신다고 했지만 성경에는 실제로 불심판하신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불이었을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땅에서 사라져버린 시체들이 정말 다시 살아난 것일까요? 이러한 성경의 내용은 현대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예언이나 선구의 문자대로 천변지의가 일어날 것인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천복궁교회로 초대합니다. 천복궁교회 천복센터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새 말씀 원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합니다.